자, 이 프로사가 드디어 왔네요. 지금 이거 시킨 지 2년째. 작년 겨울에 시켰나 그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작년이 아니고 21년 겨울에 쯤에 첫날 그때 프리오더를 했는데,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그리고 테스팅이 좀 되게 오래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놈이 이제 드디어 왔어요. 지금 크기가 되게 크죠? 풀리 어셈블드가 먼저 이제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세미 어셈블리, 그다음에 이거는 싱글 툴이거든. 이게 엑스라지가 멀티툴 헤드가 또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엄청 비싸고,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출시 예정이 아마 이번 년도 말에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까지는 못 기다리겠고, 그리고 이미 싱글 툴로 프리오더를 했습니다. 역시 상징답게 하리보, 와, 엄청 많이 주네. 엑스라지아 그런가? 하리보 들어있고. 짠. 하리보를 넣고. 필라멘트, 프로사 필라멘트 들어있고. 엑셀. LCD 이게 32비트로 바뀌었죠? 일단 여러 공구 있고, 뭐 파츠들, 케이블, 뭐또 파츠들 이렇게 있고, 필라멘트는 좀 군데 놓고. 얘는 매뉴얼하고 뭐 이것저것 설명 있고, 뭐 칼리브레이션 한거 테스트 한거 그리고 핸드북 있고, 얘들은 내려놓을게요. 저는 싱글 헤드를 시켰어요. 일단 제일 빨리 받게 됐네요. 그래서 자, 싱글 헤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직결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이거가 또 옛날 프로사 방식에 비해서 좀 많이 더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걸 통째로 빼뜯겼다 하고, 이제 추후에 또 지는 전 없지만은 멀티툴 헤드를 쓸때 빼뜯겼다 쉽게 하기 또 이렇게 쉽게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있고, 다음 자 여기서 이제 프린트 사이즈, 벤 사이즈가 이 400, 400으로 알고 있는데, 저 베드가 요거를 아마 서비스로 줬을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요. 아, 모기 때문에. 한 개는 서비스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있네. 이거 좀 무거우니까 이렇게 들라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여기 오픈을 했는데, 역시
기존에는 이제 마크3 MK3 같은 경우는 이제 히터가 한 개로 큰 거 한 개였어요. 근데 한 개가 크게 있으니까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끝에 쪽이 좀 이렇게 넓으니까 어느 뜨거운 만 뜨겁고 어느 부분은 이제 식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44, 16에서 좀 더 골고루 그 히팅 그러니까 배드가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로 들었어요. 전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조립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세미 어셈블드라 조금 일단 반조립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터가 이렇게 짜자자작 있습니다. 정비성이 좀 안 좋으려나요? 뭐 그래도 프린트만 잘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 밑에 또 하나의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좀 박스 빼기 쉽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손잡이도 센스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뺄 수 있게. 자, 이게 마지막 박스 들어있는 뭐 베이스하고 Z축 모터들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부품을 이제 좀 하나씩 빼볼게요. 지금 박스를 좀 꺼내봤는데 파워 스플라이하고 이게 뒷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이게 에코 XYZ 방식 XYZ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벨트도 다 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프린터 파트로 되어 있어서 뭐 원가 절감 뭐 이런 거 하고 베이스 확실히 크긴 크네요. 기존에 이제 박스리 썼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220에 이런 했으니까 네 이제 400으로 확 커지고 400 해서 커지게 됐네요. 이게 Z축 같은데 혹시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 LN 가이드가 적용돼 있습니다. 뭐 메이커는 LN 가이드 메이커는 잘 안 보이는데 THK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 중국산도 워낙 LN 가이드가 좋아가지고 뭐 좋겠죠 뭐. 다음 공구 챙겨줬고 여기 Y축도 LN 가이드를 해놨네요. 그 X축도 여기도 전부 다 LN 가이드, LN 가이드 다 길이가 기니까 LN 가이드로 해놨어요.